아까 집중이 너무 흔들었어. 아, 흔들어져 보이지.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다양오리에서 나온 오리 스테이크 숯불 갈비맛 제품 되겠습니다. 대형마트 갔다가 우리 연서가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 구입을 해봤고요. 4개가 들어가 있어서 개당 한 2,000원 정도? 400g에 1000kcal 되어 있고, 스테이크인데 영양성분이 당류가 개당 한 400g, 저기 뭐야, 당류가 4g, 그 다음에 나트륨이 33% 좀 높고요. 콜레스테롤도 좀 높은 편이고, 지방하고 포화지방도 뭐 적은 건 아니네요. 자, 뒤쪽에 보시게 되면 전자레인지에서 3-5분 후라이팬에다가 뭐 구워드시면 낫겠죠? 우리 연서는 후라이팬에다가 구워도 해주고, 저는 전자레인지에다 먹을 건데요. 팜덕에서 나온 제품 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요게 4장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거 연서 거는 후라이팬에다 해서 밥이랑 먹지요. 자, 조리해 갖고 왔고요. 연서 먹기 좋게 좀 작게 이렇게 토막을 냈습니다. 안에가 좀 어느 정도 익혀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저는 이따 먹어야 되겠, 이따 따로 먹을 거니까 하나만 먹어 보겠습니다. 우리 연서부터 먹어봐. 오리 스테이크. 약간 좀 불고기처럼 만든 뭐 숯불고기. 좀 잠가나 먹을게요. 뜨거워가지고. 좀 약불했거든요. 아니, 잘 익은 거 있는데 이게 오리고기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맛있다. 겉에 바삭하게 익히니까 나도 이따가 이렇게 오고 먹어야겠다. 자, 잘 먹네요. 밥이랑 같이. 아? 뜨거워. 밥이랑 같이 먹으면 괜찮아. 맛있다네요. 자, 이건 뭐 연서 밥으로 먹고, 나머지는, 아니, 나머지를 세 조각은 또 우리 연서 사무실 나중에 먹을 거고, 이따 저는 따로 이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맛있겠는데. 고기는 좀 어느 정도 익혀져 있는 것 같고요. 한번 먹어볼까요? 원래 오리고기 그냥 먹지 말라고 그러죠? 보통 이렇게 써있는데, 그냥 뭐 약간 좀 햄 같은 느낌 해가지고, 약불로 해서 구워가지고요. 저는 치즈까지 넣더라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자, 그 이렇게 구워가지고, 연도처럼 자르지 않고요. 저는 통으로 먹어보지요. 자, 다 조리해갖고 왔고요. 위에다가 슬라이스 치즈 한 장 넣어가지고, 살짝 칼질하려고 그랬는데, 칼질까지야. 칼은 옆에 있는데 빼놓고요. 자, 뭐 그냥, 스테이크? 뭐 그냥 뭐 햄 같은 거 그런 느낌 들기도 하는데,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물론 이제 안까지 다 익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그냥도 좀 어느 정도 익혀 있었고, 그냥 뭐 고기 그런 느낌인데, 이게 뭐 오리고기인가 싶은 생각은 들긴 하네요. 오리고기가 맞나? 오리고기, 아, 은근하게 지금 향, 그 오리고기 맛이 나긴 한다. 뒷맛에. 그냥 씹을 때는 뭐 돼지고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오리고기 향이 은근히 나서 괜찮은 것 같고요. 4개에 8,500원이니까 뭐 개당 한 2,000원 정도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저렴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거는 반값을 파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잘 팔리나 봐요. 잘 팔리니까 반값이 없나 보지. 아이들 뭐 저기 요즘은 뭐 도시락을 안 싸니까 간식이나 뭐 그 주말에 식구들 식사하실 때 뭐 치즈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올려 드시는 거 좋은 것 같고, 안 드시는 분은 뭐 그냥 오리고기 같은 경우는 머스타드 소스 같은 경우 잘 어울리니까, 사무실에 있는 오이 그 머스타드 소스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난다.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맛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